날씨가 덥다 보니까 자꾸 기운이 없고 흔한 것만 먹고 싶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이렇게 믹스가루를 매일매일 타 먹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은 믹스가루를 물하고 꿀에다가 타 먹을 때도 있고요. 두유에다 타 먹을 때도 있고 우유에다가 타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믹스가루를 두유와 함께 타서 먹겠습니다. 미숫가루, 두유, 꿀, 얼음 네 가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미숫가루를 아주 수북하게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유를 한 봉지씩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꿀을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주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꿀을 한 스푼씩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음을 넣겠습니다.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시원하게. 얼음을 자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마셔도 되고요. 그냥 마셔도 되겠습니다. 맛은 고소하고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딸에게 갖다 주었더니 달달하고 고소하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미숫가루 드시면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지밀 미숫가루를 마십시다. 얼음을 아주 많이 넣었더니 이 가슴 속이 아주 얼얼합니다. 아주 더위가 싹 물러가는 느낌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지밀 미숫가루를 맛있게 한잔 해주었습니다. 이 배지밀 미숫가루나 우유 미숫가루나 그냥 미숫가루를 탈 때는 이 미니 거품기로 이렇게 직접 저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넣어서 흔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배지밀이나 우유나 미숫가루를 넣고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면은 이 안에 있는 이것이 고루고루 잘 풀어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다 넣고 흔들어 주시면 또 쉽게 잘 섞여진답니다.